그치. 와, 이거 누가 좀 감아주면은. 이게 뭐야? 뒤에 상대 좋아요. 어, 와, 훨씬 냉장고인걸 차이가 심하네. 크기도 살아있다. 야, 좋은 것도 잘 물더라. 이게 헤카타에서 나온 쿨톳인데요. 모기 퇴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면 냄새가 좀 코팅돼 있어요. 손가락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처형감도 좋아요. 부드럽고 여기 보면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다 안 져가지고 집어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배가 많습니다. 지인이 통영에서 배를 탔는데 여기로 왔대요. 지금 이곳이 제일 핫한가 봅니다. 지금 이제 배 발전기를 켜고 집어등을 킵니다. 일단 다른 배들은 이미 다 켰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오, 왔어 왔어. 호래기가 나왔어. 호래기. 와, 이 무슨 일이고 이게. 호래기. 호래기인데? 왔다 왔다. 왔다. 지금 몇 미터야? 바다에 다섯 바퀴. 바다에 다섯 바퀴. 네 미터 정도. 바다에 다섯 바퀴. 바다에 다섯 바퀴. 왔어 왔어. 오, 진짜 고등어인데? 커다. 사이즈 사이 좋네. 사이즈 사이 좋다. 바다에서 다섯 바퀴. 끝자 11m. 끝자 11m인데. 10m에 세팅해서 10m에 한 마리 지나가다가 늘리는 것 같은데. 오! 거기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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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디 잡았습니까? 오! 지금 10m에 다 세팅하고 지금 위쪽에 약간 뜬 것 같아요.
화살은 재력전입니다. 재력전. 한치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낱말 저항하다가 새벽에 피딩 받아가지고 한 50수 후딱 이렇게 채우고요. 10m권에서 거의 1등에 10m권에서 거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 10m면 요 밑으로 내리면은 얘네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 힘듭니다. 그래서 10m를 거의 다 맞춰가지고 여기서 막 흔들어줘야지 다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히트. 오, 히트. 아, 지금 10m에 들어왔어요. 둘 다 10m 맞췄는데. 오, 대빈수 한 거리. 오. 아, 다행히 물입니다. 오. 아, 진짜 어렵네, 낚시. 와, 진짜 어렵네, 오늘. 네. 히트. 와, 이거. 히트. 아. 오, 히트. 나도 캐스팅 해야지. 야, 저렇게 어떻게 멀리 던지지? 오, 또. 캐스팅이 왜 이래? 어렵죠? 뭐고 물고 있노? 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와, 이거 뭐고, 이거. 에? 아니, 이게, 앞에 줄 풀고 있는데 물고 있었어요. 줄 풀고 있는데. 채비는 지금, 이거는 루어 3단 채비고요. 오빠이 3단의 밑에 메탈. 이거? 메탈 19g. 그리고 생미끼는 생미끼 3단에 밑에 19g. 메탈. 크레이지 오션. 쓰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고, 이거. 밧줄이가. 큰일 났다. 와, 10m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고? 에이. 오, 캐스팅.
지금 아까부터 계속 10m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라면 들라니까 또 살 달라붙네. 하여튼 아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10m, 10m. 아직 피딩 정확한 피딩 안 와서 잡으실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들어 올리는데도 토킹이 안 되네. 와, 히트. 와, 미치겠네. 지금 얘네들이 밑으로 당기고 위로 들어 올리고 지금 저희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후킹이 안 돼, 후킹이. 진동 어렵네요. 왔다, 아. 와, 진짜 힘들다, 진짜. 와, 이게 쌍거리인가? 와, 한 마리가. 와, 사이즈 지금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이즈. 피티병 딱 피티병 사이즈 썸네일 사이즈. 아니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사이즈가 물병 사이즈가 되면은 예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6월 1일은 진짜 쉽게 했는데 진짜 막 혼자 막 저는 뭐 딴 거 혼자 로드 그거에도 안 빠졌잖아요. 오늘은 손을 대고 있어도 빠져요. 그치. 와, 이거 누가 좀 감아주면은.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방금 혹시나 낚싯대 보셨습니까? 옆에 분. 제 거보다 옆에 분 꽤 잘 보일 건데. 그렇지. 한번 여기다 걸어놔 보겠습니다.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 이게 빠졌다. 왜? 밖으로 뺐어요? 반대로. 어, 진짜 안 빠지네. 옆에 세 놓으니까. 우와, 대박. 저도 저번에 그랬습니다. 순간 여기 지금 피딩이. 네, 금일 낚시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아, 입질이, 입질이. 이렇게 약은 입질은 처음 느껴봐요. 한번 톡 하고, 로드에 손이 닿으면 힘이 빠지고 없습니다. 오늘도 낚시 재밌게 했고요. 제 조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오늘의 조각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말이 지금 뭐 오늘 재밌게 한 걸로 제자리 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피딩도 잠깐 있었는데 너무 짧았어요. 나중에 카운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재밌게 낚시한 걸로 배워만족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